예, 안녕하세요. 예, 비브라토 마지막 시간이죠. 아,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게다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제 기본적인 동작 연습이 마지막이라는 뜻이고, 예, 실제 그 예제에서 그 하실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응용이 되실 수도 있겠죠. 예, 지금까지 하신 여러 가지 형태, 특히 이제 처음에 하셨던 두 번짜리에서 이제 그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연습들도 충분히 해주시면 실전 곡 연습하실 때 훨씬 부드럽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응용하시는 것은 뭐 당연히 고급반에 가서 그 곡을 하실 때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마디 솔라시도부터 해보겠습니다. 오늘 그 비브라토는 앞에가 비브라토고 두 번째 음이 스트레이트, 세 번째 음이 비브라토, 네 번째 음이 스트레이트 이렇게 되겠죠. 물론 당연히 이건 음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장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네 번, 비브라토 네번 합니다. 다시 합니다. 네, 되시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, 라시도레 해보겠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시도레 미까지 하겠습니다. 예, 네, 다시 합니다. 예, 네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 도레미파 해보죠. 다시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, 레미파솔까지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죠. 그 다음에 미파솔라. 다시 합니다. 네, 파솔라시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에 솔라시도 하겠습니다. 다시 합니다. 물론 이제 비브라토 연습하실 때도 당연히 발박자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발박자가 좀 어려우시면 성인들은 이제 발박자가 잘안 되시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어려우시면 메트로놈을 켜놓고 하셔도 되는데 메트로놈을 하셔도 발박자를 하시는 게 이제 몸으로 박자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메트로놈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좋은 연습이 일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. 도시라솔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에 시라솔파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에 라솔파미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죠. 그 다음에 솔파미레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에 파미레도 하겠습니다.
다시 합니다. 그 다음에 미래도시 하겠습니다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 레도시라. 다시 합니다. 그 다음 도시라솔 하겠습니다. 다시 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. 근데 그 간혹 보시면 그 꼭 필요한 것만, 필요할 때만 꼭 연습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악기를 연습하시는 건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연습을 해 두시는 게, 예, 내가 곡을 연주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기량으로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. 예, 이런 연습들도 뭐 내가 필요하니까 비브라토 할 때만 연습할 거야 이렇게 하실 것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연습을 여러